Hi everyone, welcome back to Crucible League's 10 Divine Build Contest. 10 Divine Build Contest is a competition held every league in Venus Korean channel where viewers participate with a build on 10 Divine budget on day 10 into the league. The 10th build of the contest is Supreme Toxic Rain Pathfinder submitted by Arsarina. It's starter available and it only costs 1 Divine. However, you will love it once you see what it can perform. You can clear Uber Shaper on 1 Divine. Without further ado, let's dig in. 와 보여주네 매직 아이템이고 야 심지어 옵션 있어요 옵션이 뭐 엄청나게 큰 그건 없지만 야 씨 콩알탄을 버텨 자 다음 빌드는 슈프림 패스파인더 맹독성비 아르세리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번 참가 작품은 영상에 맞추어 설명이 필요하므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누님 그래요? 잠시 쉬시면서 옆에서 레알 크크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리얼 키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입니다. 이번 10티코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완성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0티콘의 취지는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빌드를 구성하는 것이며 10디바인의 예산은 스타터로서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10디콘은 기발하고 알찬 아이디어로 구성된 빌드가 소개됩니다. 레알 크크.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누구도 쉽게 플레이하기 어려워진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 참가 작품은 스스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손쉬운 구성으로 준비하였으며 실현 리그의 무기 옵션은 다음 시즌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와! 그래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메커니즘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와 역시 아르님! 스타터로 진행할 수 있는 POB 또한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맹독성 B는 하늘로 화살을 쏴 바닥에 떨어지면 지속 카오스 피해를 주는 포자를 생성합니다. 이는 중독 피해가 아니며 포자의 지속 피해는 포자 간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맹독성 B는 포자의 지속 피해와 포자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공격 속도 그리고 포자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속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카오스 피해는 이번에 개편된 패스파인더의 전직 노드와 시너지가 좋습니다. 새로 나온 전직 노드죠. 적이 받는 카오스 피해를 무려 6%나 증가시킵니다. 근데 되게 좋죠. 게다가 최대 15회까지 중첩이 될 수 있기에 빠르게 15스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5스택과 기본적인 위축 효과 증가 옵션을 더하면 적어도 2배가 넘는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자연의 안가품은 명중 시 위축이잖아요. 명중 시 위축은 명중률에 기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도를 챙기지 않는 맹독성 비의 명중률과 25%의 낮은 명중 시 위축 확률은 위축 스택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PVP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9에서 10 정도의 위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플레이어의 세팅 값에 따라 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축 토템, 위축의 손길, 고사시키는 걸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조금 더 빠른 15스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가락은 언제나 소중하기에 새롭게 생긴 카오스 마스터리 노드 중 위축을 유발할 때 5%의 확률로 15스택을 유발하는 노드를 채용했습니다. 확률에 확률을 더하는 것이지만 PVP 테스트에서 생각보다 15스택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 예비군 이런 얘기 안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맹독성 B는 효과 범위에 따라 포자의 중첩 범위가 달라지기에 단일 대상에 대해서는 알맞은 효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단일 대상에 대한 효과 범위는 39%로 해외에서 계산된 값이기에 따로 설명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PVP 테스트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더 딜을 많이 들어가는지 효범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효범을 이만큼 챙기면 딜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라고 경험적으로 체크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옵션은 너무나 강력했기에 이번 3.1 시련 리그의 시작과 함께 하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패스파인더의 고유 옵션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치를 하향시켜 마스터리 노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옵션은 해외 유저에 의해 실험되었으며 압도적인 생존력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합니다. 이 실험에서 해당 유저는 정의의 화염으로 생명력을 1로 만든 상태에서 플라스크 옵션 중 피격시 충전과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을 활용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생명력이 1인 상태에서 몬스터에게 피격당했을 때
캐릭터가 죽지 않고 생존하였습니다. 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몬스터에게 피격이 되면 플라스크가 충전되고 가득 찬 상태가 된 플라스크는 자동으로 사용되며 생명력의 4%가 즉시 회복되고 나서 몬스터의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오... 플라스크가 여러 개라면 각각 효과를 받기에 순식간에 생명력을 최대 상태로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갈 타이밍에도 플라스크 회복이 적의 피해를 준 것보다 먼저 적용이 돼서 내가 죽을 걸 안 죽는다는 거죠. 오, 대박이다. 순서가 좀... 잠깐만요 선생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규 주얼인 피의 온이와 불변의 힘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받은 피해의 최대 60%를 즉시 회복을 시켜주는 피의 온이와 불변의 힘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존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추가 설명드리면 피오온이랑 불변의 힘은 이번에 새로 많이들 쓰는 기재죠. 새로 나온 아이템을 활용해서 변화된 아이템이라 그래서 기절 막기 회복을 증가해서 기절 한계치를 낮추고 그래서 내가 맞으면 항상 기절에 걸리는데 불변의 힘을 통해서 기절 회복이 엄청 빠르게 돼요. 그래서 맞으면 기절한 걸로 쳐서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계속 다시 기절하고 반복하면서 생명력을 채우는 그런 기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티콘의 기준인 10일차에는 두 개의 주얼을 구매하는 가격이 40카오스지만 현재는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개인적인 참가 목적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피의 온이와 불변의 힘이 없어도 이미 강력한 생존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순서가 대박이다.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영혼 올가미 모조품의 옵션인 타락한 영혼은 빅하우스 피해의 50%를 생명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 디메리트 옵션이 있지만 생명력의 최대 21%에 해당하는 값을 추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획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옵션은 생명력만 잘 챙긴다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공짜로 챙길 수 있게 되어 생존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고상한 5만 군단 주얼 중 카디로 옵션인 타락의 정점을 활용한다면 생명력 플라스크를 사용할 때 생명력과 에너지 보호막을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영혼과 타락의 정점을 사용한다면 적에게 받는 피해를 생명력과 에너지 보호막으로 분산시켜 받게 되며 하나의 플라스크로 분산된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플라스크가 충전되거나 사용되었을 때 생명력의 일부가 즉시 회복되는 경이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유지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피석화를 사용하게 되면 큰 피해를 지속적인 상실 상태로 만들어 캐릭터가 한 번에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은 물리피해 감소, 원소 저항, 주문 억제 등 기본만 잘 챙겨도 캐릭터가 많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옵션은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높거나 유지력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자체가 조금 들어온다면 압도적인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와 갑옷 그리고 플라스크에서 물리 피해를 원소 피해로 받게 하는 옵션을 챙긴다면 방어도가 높지 않아도 손쉽게 물리 피해 감소를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피해 감소를 안 챙기고 물리 피해를 원소 피해로 받아서 플라스크로 피해 감폭을 시켜서 물리 피해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사파이어 추가로 주문 억제까지 챙길 수 있다면 생존력은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피해를 감소시키는 옵션의 유지력을 더하면 경험치를 잃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실 겁니다. 이번 참가 작품은 약 1디바인 정도의 세팅이기에 생존력은 좋지만 1디바인이래요 1디바인 공격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맹독성 비의 피해를 높이기 위해서 잼 레벨을 올리거나 수많은 포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다행히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런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조런 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맹독성 비의 엔드 무기 제작은 확정 옵션이기에 오디바인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21 리그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조잼을 활용한다면 초반부터 손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만화 별임 화살 보조잼은 활 빌드를 보다 가치롭게 만들어줍니다. 맞지. 여기에 격분과 사술 손길 보조 그리고 절망을 연결한다면 격분과 저주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처럼 만화 별임 화살 보조에는 올가미 화살, 기묘한 폭발 화살비, 힘줄 절단 보조, 마무리 타격 보조 등과 같은 유틸적인 측면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죠 요새. 소형 스킬 군 주얼 중 지속되는 평정의 옵션을 사용한다면 피격 시 인내 충전이 되는 옵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 화살비를 쓰시는구나.
매직이요? 뭐야? 아이템 왜 이래? 뭐야 이거? 와 퍼포먼스 지린다. 와 이거 진짜 초보를 진짜 찐 초보를 위했다 이거는. 1디바인 세팅 아이템이 온통 매직인 1디바인 세팅으로 강타를 하시네. 포템만 깔고 가시네요. 매직템 사정이 들어갔네. 근데 이속이 되게 빠르다 그죠? 폭식맨 울지마. 어 딜이 막 그렇게 엄청 낮아 보이지 않은데? 아 이건 오 퍼포먼스 난 매직 아이템인데도 갈 수 있다. 재밌는 게 저게 저 레이저가 공격 판정이에요. 그래서 은총도 먹어. 회피가 높으면은 안 맞습니다. 레이저인데 왜 공격 판정? 사실 주문인 것도 이상하긴 해. 그죠? 아 이거 편집을 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오! 풀스테킹 16티어 실험 풀스테킹 매직 아이템으로 1디바인 매직 아이템으로.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아파 보이는데요? 와 너무 웃긴다. 생명력이 최대치로 차면은 어쨌든 확실히 1디바인 예산이고 뭐 민맥시간 한 단계가 아니고 아이템도 매직템이다 보니까 딜이 센 건 아니지만 이 세팅으로 16티어를 지금 이렇게 실험 100%를 무난하게 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와 진짜 충격적인데? 와 보여주네 매직 아이템인걸. 야 심지어 옵션 있어요. 옵션이 뭐 엄청나게 큰 그건 없지만 뭐 격분 같은 옵션은 영향을 주는 옵션이죠. 어쨌든 아 저 세팅으로 어떻게 민호 113퍼 수량 맵을 이렇게 쉽게 돌지? 피해 온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플라스크 충전 시 회복되는 옵션이 사기인 거네. 그죠? 그게 중요한 거네. 근데 궁금한 게 왜 맹독성비였을까? 위축을 살리려고. 아, 하긴 그 밖에 쓸 게 없긴 하다. 위축을 살리려면. 와, 근데 이게 페파가 되게 좋네. 그러면 진짜. 나 하코에서 해보고 싶다. 이번에 그 스팀파 하게 되면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페파톡식을 좀 해봐야겠다. 마피 이런 컨셉으로. 와 어메이징하다 진짜. 제일 움직임이 많은 애인데 하필. 오! 미확인 지역
127수량 와 이거 외국인들 이거 우리 비누스 게이밍 친구들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거 탱키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메커니즘도 탱키 메커니즘도 좋아하고. 야. 불변의 힘을 보여주시는 건가? 아, 불변의 힘만 쓴 거야? 우버 쉐이퍼입니다. 우버 쉐이퍼 매직템 둘둘하고 우버 쉐이퍼를 트라 뭐야 왜 이렇게 안 달아 뒤에 잘 박히는데 꽤? 야 꽤 잘 박히는데? 대박이다. 아, 한번 확인시켜 주시네요. 아, 근데 진짜 페파 되게 좋다. 근데 아직 그 우버쉐이퍼 패턴에는 완벽하게 익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장판이 저렇게 깔려버리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지켜봅시다, 한번. 장판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콩알탄테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니야 거기 아니야 끌고 다니던지 장판에 아 훈수하지 말자 훈수하지 말자 이미 지난 영상이야 거기 밑에 깔 아, 거기 아니 그거 못 깨요 그러면 거기 아니야 거기다 깔면 아르님 거기 아니야 그건 못 깬다 그러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밑으로 끌고 가야 돼! 야, 씨! 콩알탄을 버텨? P2000, 3000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걸로도 아마 아랫님이 이 빌드 깎는 거에 저거 고수라서 그렇지 연습하셨으면 충분히 아마 깨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디바인 매직템 둘둘로도 우버 쉐이퍼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쉐이퍼한테 죽으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한번 해봐야겠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와 이거 플라스크인가? 다 합쳐서 1디바인 좀 넘는다고 하네요 에. 근데 뭐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퍼포먼스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단 주얼도 비싼 주얼도 아니고요 이건 사재기 불가능하겠죠?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드님이 완더 토템 때 살짝 핀토가 상했어 사재기 당하면서 POB도 다양한 종류로 또 보내주셨으니까 요거 제가 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터로 하실 분들도 따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좋다 너무 재밌다 언제나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우리 아르세레나님의 슈프림 패스파인더 맹독성비 빌드였습니다